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현민 이사님. 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준비를 해 주셨는데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부터 지금 이제 큰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MWC24라고 해서 지금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 컨퍼런스가 지금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좀 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모바일 컨퍼런스 하면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혹은 뭐 통신사 쪽에 대한 부분들에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이 집중됐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5G, 6G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주제 하나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집중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생성형 AI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통신사 쪽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상용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컨퍼런스에서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 비롯해서 통신 3사가 좀 참여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구글 담당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부분들, 뭐 ChatGPT로부터 지금 발생한 뭐 이러한 좀 회사들 같은 경우가 좀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휴대폰 온디바이스 AI에서 어떠한 제가 볼 때는 뭐 소프트웨어가 좀 발현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체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에 좀 이런 일정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지금 16일이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됐죠. 지금 이제 AI 제미나이 관련돼서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제 제미나이 1.5 버전을 좀 공개를 했는데, 뭐 기존의 1.0 대비했을 때 1.5 버전 같은 경우가 한 87% 정도가 지금 이제 성능이 좀 상향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정보를 동시에 처리한 능력뿐만 아니라 능력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이 컨퍼런스에서 이 제미나이 1.5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컨퍼런스가 좀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갤럭시 S24에 지금 어떻게 보면 AI 폰이라는 어떤 세계 최초의 타이틀이 붙었는데,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가 갤럭시 S23에도 좀 제가 볼 때는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갤럭시 S23 시리즈의 그 OS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AI 기능이 좀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빠르면 2월 말 정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갤럭시 S24에만 어떻게 보면 이 AI 지금 이제 OS가 좀 장착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S23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현재 이제 S23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3천만 대 정도가 좀 출항이 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S24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200만 대 출하량을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3, 24 정도만 되더라도 6,500만 대 지금 유저가 제가 볼 때는 이런 AI OS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뭐 Z5라든지 탭 이제 S9이 좀 출시가 된다고 하면 1억 명 이상이 제가 볼 때는 AI 관련된 지금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컨퍼런스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S23을 좀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AI 관련된 제가 볼 때는 OS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최근에 AI 관련돼서 뭐 동시 통역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만, 그 이외에 좀 확장된 어떤 기능들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AI 관련된 쪽,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체크해 볼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계 최대 모바일 컨퍼런스죠. 자, MWC24가 지금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 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자, 광고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1월 CPI 발표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증시에 대한 공포감이 잠깐 반영됐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1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 다시 또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들, 그리고 각종 기업들의 4분기 실적들이 견고하게 나온 모습을 보셨다면은, 이 CPI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 수치적인 면에서의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실질적인 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 대비했을 때 CPI가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상은 2.9%였지만은 0.2%포인트가 높았죠. 반면에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3% 후퇴를 했고요.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약 1.7%포인트 후퇴를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물가에 대한 안정화들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이 1월에 CPI가 예상을 돌파했던 원인은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 12월, 그러니까 즉 이제 신규 일자리 고용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직 활동 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CPI 지수라든가 혹은 뭐 금리 인하 시기 이쪽만을 계속 보시기보다는 이제 경기 자체가 안정화가 탄탄히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까지도 마찬가지로 각 글로벌에서의 물가 안정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과거 30년 전에 니케이 지수를 다시 돌파를 하는 이런 쾌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스탁스 지수가 상당 부분 많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 산업의 안정성 그리고 소비 심리의 회복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산업이 바로 이 광고 산업입니다. 광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특성이 있습니다. 4분기가 사실상 다른 산업의 1분기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타 산업의 시작을 먼저 알리는 산업이 바로 이 광고주 산업인데요. 뭐 대표적인 뭐 도서로는 뭐 많은 분들이 광고 관련 책들 보시겠지만 뭐 트렌드 코리아 2024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에 출간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벌써 출간이 되고 있었죠. 그만큼 트렌드를 쫓아가는 부분에서는 광고 산업들이 다시 한번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AI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AI 시장이 너무 잠식이 돼서 마케팅주들이 부진할 영향이 있다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지금 이 AI 데이터를 통해서 이 기존에 있던 마케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수집이 훨씬 더 용해졌다는 강점이 생겼고요. 더불어서 전문성을 고도화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동영상 제작을 했던 소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실제 이 AI를 접목해서 영상을 만든 게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 놀라운 디자인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앞으로 이런 AI 플랫폼과 더불어서 연계되는 이 트렌드 그리고 이 마케팅 분야의 시장은 계속 꾸준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영업이익이 다소 후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다시 영업이익에 대한 안정화 부분들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난 52주간의 주가들을 비교해 본다라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광고주들 업종 대비 산업 계절이 선행되면서 올해 매출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네, 저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한 종목을 갖고 왔는데 바로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좀 약간의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좀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자책 분야에서 마켓 쉐어 같은 경우 64%를 좀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의 사업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실 구독자 수 같은 경우 70만 명을 좀 넘어가는 상황. 여기 또 평균 재구독률 같은 경우는 약 88%를 좀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압도적인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제작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IP를 발굴을 하면서 뭐 유통에 대한 역할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작, 그다음에 유통 플랫폼까지 어떻게 보면 전자책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특히 밸류 체인을 대부분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뭐 원스톱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실적 같은 부분도 작년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 한 560억 정도, 영업이익 104억 정도를 좀 기록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3년 104억이 2022년 대비했을 때 한 150% 정도 성장한 수치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는 뭐 100억대 적자를 좀 기록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완벽히 좀 탈피를 하면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고성장에 대한 엔진까지 갖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뭐 B2C뿐만
뿐만 아니라 B2B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존의 전자책의 어떤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키는 좀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전자책이라든지 웹소설 관련된 부분들, 요런 부분을 좀 AI를 좀 활용을 해서 뭐 웹툰화를 시켜 작용한다든가 좀 이런 식의 서비스가 좀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어떻게 보면 구독형 AI 서비스가 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 뭐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좀 제가 볼 때는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약간의 좀 밀리는 부분 한 5%대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바닥권을 지지하는 흐름은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앞전에 좀 시세가 조금 남았던 35,000원 정도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평선이 좀 모여있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리에서 제가 관심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전자책 플랫폼 기업이죠. 목표가 3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고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굉장한 광고 사이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제일기획이 앞으로 늘어볼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자회사 맥키니가 이번에 파파이스의 슈퍼볼 광고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광고 30초에 700만 불,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920억이 넘는 돈을 지불을 할 정도로 슈퍼볼 인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이미 이제 슈퍼볼 광고 수주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초에 벌써 이 광고 잔고가 광고 구장이 이미 매진이 될 정도로 굉장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자회사 맥키니를 비롯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펑타이 그리고 홍콩 법인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일기획이 꿈꾸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해외 영업 쪽을 굉장히 탄력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제일기획이 이제 뭐 오프라인 광고 매체 부분들을 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 이제 온라인 비중들을 굉장히 많이 성장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서 올해 넘어갈 때까지 온라인 매출 비중이 약 50% 더 추가로 성장했다는 점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광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아시아 지역 내에서 광고회사 1위로서 또 제일기획이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난번 캠페인 브리프 아시아에서 또 발표가 된 자료가 있는데요.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뭐 대만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했습니다만 제일기획이 갖고 있는 이 캐파 자체를 아직까지는 따라오기는 버거웠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5% 성장을 했지만 앞서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 좀 후퇴를 했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4분기 실적이 매출이 4%, 영업이익이 6% 성장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다시 한번 꾸준히 달려오고 있는 이 제일기획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올해 상반기 기준 21,000원 그리고 손절가 17,5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광고주 중에서 제일 기획까지 알아봤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